0339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무학입니다. 무학, 은, 는 동사는 부산, 경남, 울산을 대표하는 주류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동남권 지역에서 주력 상품인 순한 소주 딱조은데이 및 화이트 소주로 소주 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한 높은 점유율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매실마을, 국화면조의리와 같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주류의 개발과 상품화로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꾸준한 수출 실적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대표 제품 좋은데이 소주 등의 주류 제조업체로서 주, 무학월드와 주, 무학위드 및 주, 좋은데이 DNF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 중임 대시 2015년 1월 주, 무학의 사업 중 스틸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신설회사 주, 무학 스틸을 설립하였으나 2021년 청산을 완료하였음 대시 저도 소주 좋은데이 등 연고지 내 높은 점유율 확보 중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 리큐르 제품 출시를 통해 수도권 등 전국 영업망 확대 노력 중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술자리가 증가하며 업소용 소주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자산 관련 영업예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환급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회식 술자리 증가로 업소용 주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국내 과일 소주 인기로 수출 역시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무학의 시가총액은 13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무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1위입니다. 무학의 상장 주식수는 2850만 주입니다. 무학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무학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4.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8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16,6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2억 원, 20억 원,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7번지억 원, 132억 원, 마이너스 160억 원입니다. 무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71%이고 유보율은 9,040.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학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95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71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학의 종가는 4,745원이며 주가가 무학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학의 종가는 4,745원이며 주가가 무학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무학은 는 거래량 19,78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433주, 골드만에서 2,53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46주, 대신에서 1,459주, 한화에서 1,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839주, 키움증권에서 4,110주, 삼성에서 1,2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06주, NH투자증권에서 1,19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1,89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91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무학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